꽃가루 발라보고 싶어서 살짝 화장을 했습니다. 예쁘네요. 도디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안녕하세요. 출근 준비를 끝내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겠어요. 코트 좀 갖고 올게요. 오늘은 요렇게 오늘은 월급날 월급 들어왔어요. 얼른 가서 카드값 갚아야겠어요. 이번 주에 공기 안 좋다고도 시들었던데 출근. 세상에 차 얼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 가기 싫어. 여러분 저는 그럼 갑니다. 안녕. 오늘 운동 아 바보 멍청이 티셔츠 안 갖고 운동하러 갔다가 이따가 킬게요. 다녀와서 킬게요. 안녕. 누룽지 어딨지? 이거는 땅콩. 요즘에 땅콩이랑 누룽지랑 진짜 제 사료의 사료. 누룽지 요만한 거를 샀는데 지금 이제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덜어 먹다가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는. 이제 다시 운동 너무 가기 싫은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한동안 또 엄청 열심히 다니다가 아 진짜 하기 싫어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했어요 오늘. 저는 누룽지 좋아해서 어떤 식당 가면은 밥 먹고 나오면 막 누룽지 먹게끔 이렇게 해놓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진짜 제일 좋아하고 그 순대 갖다주는 족발집 시키려다가 오늘 월급 받았다고 또 시켜 먹을까 생각했다가 아껴야지 진짜 먹고 싶은 날 먹어야지 하고 마트 가기도 귀찮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어야겠다 했어요. 오늘은 소세지랑 요거 햄이랑 넣어서 김치볶음밥 해 먹을 건데 이거는 그냥 집에 냉장고에 있던 햄 꺼냈고 얘는 제가 저저번 주엔가 11번가에서 세일해가지고 샀는데 진짜 이거 여기 꽉 차 있었거든요? 한 24-25개 들어있는 건데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1분만 전자레인지 먼저 돌릴게요.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노른자 터뜨릴게요. 역시 이 소세지가 햄이랑 소세지 섞였는데도 소세지 완전 자기주장. 쩐다. 어제 스카이캐슬 보다가 잤는데 스카이캐슬 보려고 혼내지 타지 마시고요. 요즘 엄마가 어떤 화장을 핫도그 김사이라 소속사 대표를 글쎄 최 원장이 지새끼처럼 애낀다잖아요. 자 오늘도 다이어리를 쓰고 가야죠.
출근하려고 나왔고요. 차를 데우고 있어요. 빨리 커피 마시고 싶다. 아 맞다, 저 어제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갖고 싶냐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 강추를 해주신 일리 커피 머신을 말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해외 배송이더라고요. 저는 일리 그냥 여기서 주문하면 다 오는 줄 알았는데 다 거의 다 해외 배송? 제가 본 건 다 해외 배송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배송은 다 거기서 거기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판매자분이 좀 빨리 보내주시는 곳으로 주문을 해서 어제 주문했더니 바로 발송은 됐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출근하는 지금 같은 때는 내려가지고 뭐 출근할 때 가지고 갈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저 내년부터 마시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갖고 싶냐고 했을 때 딱히 뭘 말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거랑 드라이기랑 지금 갖고 싶은 거가 두 개인데 드라이기는 제가 사죠. 비싼 거를 선물로 받고.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 겸 크리스마스 파티처럼 만나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10,000원어치 선물을 사가지고 교환하기로 했어요. 랜덤으로 그 선물로 빨리 골라야 돼요. 10,000원이 너무 애매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세져가지고 10,000원에 맞추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쓸모없는 선물로 하자 해놓고서는 또 쓸모있는 10,000원의 선물을 하자고 하니까 더 어렵네. 아 이제서야 화요일이라니. 안녕.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를 재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귀엽다. 작년에 산 거를 그래도 한 번은 재활용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전구도 달까요? 솔직히 조금 고민이에요. 첫 번째 달았을 때 예뻤는데 너무 막 걸려가지고 이것도 머리에 걸릴 텐데 그래도 며칠간만 붙여놔야지. 주말에 못 본 아람브라 보고 왔어요. 너무 재밌어. 아 요즘에 또 이렇게 갑자기 볼 드라마들이 많아져가지고 넷플릭스 드라마까지 합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아람브라랑 그거 스카이키스? 헐 설마 아 깜짝아 화장솜 떨어지는 줄 알고 엄청 깜짝 놀랐어. 이제 생리가 끝나가거든요. 이번에 조금 평소보다 오래 해가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긴 했는데 곧 끝나는데 이때가 저는 피부 상태가 제일 그래도 좋을 때거든요. 생리 다가오면 우리 여기 많이 나잖아요. 턱 주변, 입 주변에 이거는 좀 된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짜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오늘 베트남 음식도 먹고 왔거든요. 요즘에 남자친구가 베트남 음식에 또 빠져가지고 베트남 음식을 자주 먹으러 가는데 짜조랑 튀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과식을 했거든요. 꼭 깔라만시 티 한 잔 마시고 그래야겠어요. 네. 알라만시 차가 진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소화가 진짜 잘 돼가지고 점심때 제가 과식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때는 무조건 두세 잔은 마시고
요즘에는 원래 집에서는 안 마셨었는데 집에 깔라만시 산 이후로는 저녁에 과식할 때 이렇게 음료처럼 차게 마셔도 되고 차처럼 뜨겁게 마셔도 되니까 수시로 마셔주고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연하게 마시거나 꼭 식사 후에 마셔야 되고 저는 좀 그런 거에 그렇게 막 쏙 쓰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만 조금 피해요. 완전 빈속일 때는 깔라만시 피하는데 점심 이후로는 많이 마셔주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막 쓴 거 같고 아니 단맛이 없고 시고 쓴 맛 같았거든요. 지금은 되게 달아요. 진짜 이상하게 그 아메리카노 같아요. 처음에 우리 커피 배울 때 좀 쓰잖아요. 아 이런 거 왜 마시지? 하다가 엄청 맛있어지잖아요. 그게 깔라만시도 조금 그래요. 오늘은 카멜색 가지고 아니 입고 갑니다. 아, 얘 다 써가는데 너무 아쉬워요. 얘는 뭔가 또 사고 싶어요. 이렇게 막 엄청 최애 향수는 아닌데 없으면 아쉬울 것 같은 향수? 이거는 진짜 최고 비누향이에요. 완전 짱 좋은 비누향. 이거 월요일에 챙기고 가려고 했던 필라테스복인데 잊어버려가지고 오늘은 챙겨갑니다. 여러분, 저 퇴근하고 왔어요. 운동 끝나자마자 밥 시켰거든요. 오늘 족발 시켰어요. 족발이 요 며칠간 족발이 계속 먹고 싶었는데 저 드디어 제 방에도 식탁이 생겼네요. 잘 먹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족발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안 먹었는데 오늘 먹네요. 초장 먼저. 요즘에 생마늘 먹기 시작했거든요. 아 친구요. 맛있다. 네가 뭔데 들어와서 분탕질을 해? 네가 뭔데? 사교육 안 시킨다며? 그렇게 잘난 여자가 왜 끼어들어서 분탕질을 해대냐고. 여러분, 제가 산 포장지 크리스마스 느낌 나면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만 원짜리 선물을 뭘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짠! 저의 최애 립, 삐아 립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꽃보다 살랑이랑 꽃보다 극 두 개로 했고요. 두 개 하면은 만 원 조금 넘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만 원에 선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도리, 장갑, 뭐 컵, 머그컵, 다이어리 뭐 아무튼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형도 생각했고 그랬었는데 그냥 뭔가 그래도 내가 제일 잘 쓰고 있는 걸로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 우리끼리 하는 말로도 되게 많이 겹칠 것 같아요. 남으면은 내년에도 쓰려고 두 개나 샀어요. 아 이거 할까? 아 포장지도 이렇게 고민이야. 테이프는 있나? 여러분 제가 내일 테이프를 사오거나 내일 테이프 다시 갖고 와가지고 다시 할게요. 안 되겠어. 그리고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아 이거 스카이캐슬 계속 빨리 보고 싶어. 너무 궁금해. 샤워 먼저 하고 올게요. 제가 요즘에 빠진 게임이 있는데요.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 제가 스누피에 완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스누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거를 보면 스누피가 너무 귀여워요. 그냥 모든 캐릭터가 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 이거 지금 레벨이 이거 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레벨은 아니고 이거 단계가 198단계 왔어요. 저랑 친구인 사람들 중에는 여기 단계까지 온 사람이 딱 한 명 있어가지고 지금 랭킹이 딱 둘밖에 없어요. 물론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엄청 많으시겠죠? 근데 혼자서 하면 진짜 잘 안 되더라. 진짜 한 몇 초 남겨놓고 성공했습니다. 아, 짜증났어. 사실 자면 내일이니까 자기 싫은데 또 요즘에 겨울 되고 너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아침마다. 그래가지고 얼른 일찍 자야 그나마 아침에 조금이라도 덜 피곤하게 일어나니까 일찍 자려고 하는데 잘 안 자져요. 그래서 요즘에 맨날 드라마 보다가 스카이캐슬 보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또 일찍 못 일어나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짠. 오늘의 출근곡을 골라볼까요? 요즘 제가 빠진 드라마 중에 하나. 내일이라 이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오! 도장 자를 뻔했어. 포장 완성. 요 리본까지 묶었어요. 귀여워. 오랜만에 팩 하려고요. 요즘 귀찮아가지고 팩을 안 하고 지냈는데 피부가 영 에센스가 되게 많이 묻어있다. 미끌미끌해요. 이거 제가 촬영할 때 쓰려고 샀던 하얀색 천이거든요. 되게 대빵 큰 하얀 천인데 이것도 챙겨가요. 내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여기 앞에다 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커피 머신을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벌써 인천에 왔어요.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받고 싶어서 하얀색일 것 그리고 좀 배송이 빠를 것 두 가지를 잡고 골랐는데 이 쇼핑몰이 보통 그냥 국내에서 택배 시켜도 쇼핑몰 배송 느린 데는 이거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데 해외 배송 진짜 비행기 타고 날라오는데 이렇게 빨리 오다니 너무 신기해요. 제가 집에서 차를 그렇게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었어가지고 컵에 대한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텀블러 위주보다는 머그컵 위주로 좀 예쁜 거 있으면 사보려고요. 커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목에 광주에도 첫눈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해보셨는데 그게 이제 좀 낯이 익은 사람이 나온 거죠.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몇 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 사람인가 싶어서 여러 개를 막 봤는데 그 당시에는 커피를 못 마셨어요. 아예 써가지고 커피를 왜 마시는지 이해를 못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같이 근무를 했던 선생님이어서 언지는 커피를 안 마셨는데 커피를 못 마셨는데 생각을 하는데 했는데 제가 막 커피 좋아한다고 하고 커피 마시고 싶다고 자꾸 커피 찾고 이러는 걸 보고서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연락을 해봤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도 내 영상 이렇게 봐줄 수도 있구나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저 이제는 커피 너무 좋아하고 커피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선생님 만났을 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제가 29이고 곧 30이라고 하니까 엄청 놀라시면서 저는 이제 여전히 그 20대 초반에 저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내일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하루만 버티자. 그럼 굿나잇, 내일 만나요. 더워요. 너무 오늘 기름 넣으러 가야 돼서 더 평소보다 일찍 나가야 돼요. 이거 입을지 이거 입을지 고민인데 여러분의 선택은? 저의 선택은 요거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룩 완성. 좋은 거 없나? 근데 예쁘다. 맛있겠다. 야 근데 생각보다 양이 적다. 그치? 근데 대체 맞나? 그러니까. 야 위인도 돌려야 되지. 응. 돌려야 될 거. 나 1도 몰라. 전자레인지 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포토맨은 비싼 거니까 맞지 않을까? 야 너무 많이 났나? 야 예쁘게 좀 담아. 지금 파티랑 친구 파티. 알았어. 진짜 친구들 파티 준비. 응? 아이고 예뻐라. 도희야, 도희.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어? 뽑다? 뽑으라고. 와, 진짜 도희도 하얀색 입었어. 도희야, 하얀색 입었죠?
거의 크리스마스 옷 입었어요. 거의 크리스마스 옷 입었어요. 아니야. 찍지 마.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혜인이 거 하나. 아 그래? 혜인이 그거 우선 해. 근데 이거 안 예쁘니까 한 명 이거 하자. 그래 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혜인 저거 하는 거야? 나지? 응. 아이씨 난 이쁜 갈게. 야 이거 야 내가 써보고 올게. 야 저희 우는 거 아니야? 제일 예쁜 거 나 진짜. 야 이거 쓸 수 있냐? 아니 우리 집에 있던 게 제일 예쁜 거야? 어 이거 왜 샀냐? 다이소에 이런 거밖에 없었다니까. 진심 꾸겨져. 기세우라고 어딘가 타라고. 혜인이 잠깐만 찍어줄게. 부디 산타 허허허허. 야 너 코가 너무 그거 눌린 거 아니야? 야 진심 깜짝 놀랐다. 와 진심 와 아니 그거만 올려줄게. 너 뽑는 건 뭐야? 이제 여기서 주한이 걸 뽑는 사람은 주한이한테 받는 거지. 난 다 받을 거면 그거 해야 되니까 가원이 선물 당첨. 가원이 어 소리가 달라. 아까 소리 때문에 알았어. 유리류. 내가 열어? 어 혜인이 못 여니까. 알았어. 깨져 있는 건 아니겠지? 다 나왔는데. 우와 귀여워. 귀여워. 야 이게 만 원이라고? 컵이고 얘는 술잔. 봐봐. 이게 술잔이야? 어 이거 술잔. 이거 먹을. 봐봐. 야 이거 그냥 컵? 응 이렇게. 헐. 야 이게 만 원이라고? 야 너무 예쁜데. 야 어떻게 이걸 샀지? 어디서 샀냐? 진짜 대박이다. 나 서울에서. 얘 이거 어떡해? 아 진짜? 야 이거 되게 맛있다. 서울에서. 첫 번째. 야 그냥 뽑힌 사람을 뽑는 걸로 할걸. 얘들아 기대해줘. 주한이. 아 나 궁금해 집 껐는데. 아 뭐냐 주한을. 진짜 궁금해. 집 보낼란다. 아 내 선물 아무도 갖지 말아줘. 어? 아 혜인이. 야 버려도 되냐? 뭐지? 어, 너 뭐 소리 나는데? 도자기 소리가 나는데 도자기? 아 캔들. 아 캔들 예쁜데? 아직 안 열었네. 뭐야? 야 너 검은색 예쁜데? 아래쪽인 거 같아. 날려. 오 귀엽다. 어, 세트야. 예쁘다. 어. 나도 이거 생각했는데 어, 캔들. 예쁘네. 어. 아, 너무 잘했는데? 너 캔들 키니? 진짜 예쁘다. 아니 이거 아까워서 못 껴 그냥 정식. 나는 정은이 아니면 정은이. 정은이. 정은이가 뽑으면 안 되는데. 이 개봉 박두 포장이 그지 같고요. 정은이 것도 좋을 것 같아. 아 나 네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수면용 할 거야. 아 열어봐라. 와. 아 거꾸로 거꾸로. 뭐야? 뭐야 이게? 아. 뭐냐면. 조명이야. 야 좋아. 난 좋아? 방 꾸미는 거 좋단 말이야. 그래 그 스티커 띄워가지고 하는 거야. 아, 너무 작지? 고양이야 고양이? 우와. 다들 너무 켜봐 지금. 잘 골랐다. 너 너무 가식 아니야? 멘트 어? 아니야? 진짜야. 너무 가식 아니야? 방송용 멘트 아니야? 그니까. 아니 진심. 봐봐. 아 그 스티커를 뽑아야 된디. 한번 해보자 진짜. 너 것도 알려줘라 뭔지는. 내 건 립이란 말이야. 어? 아니 야, 무슨 립? 지금. 좋아. 무슨 립이냐? 도대체 어떤 립이 만 원이냐? 여기 호불호 강하잖아. 어. 주한이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 이거를 이거다. 이거다. 어, 귀엽다. 야, 이제도 만이라고? 귀여워. 이거 내 방에 딱이야. 그래? 민지가 잘 뽑았네. 아, 어, 주한이가 진짜 다 자기 거 잘 찾아봤는데 내 것만 못 찾아. 내 것만 가냐? 애들아, 우리 말로 소원 빌자. 빌어도 돼? 나 먼저 할 때? 나는 우리 남친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족들 도 건강하게 너지 로또 1등 될 거? 전안 돼. 샀어요? 샀지. 나 하나 더 빌어도 돼? 응? 어? 어 많이 빌어도 돼. 그리고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년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나 2등만 돼도 좋을 것 같아. 나는 1등. 아니, 야 2등이 6천만 원. 그냥 돌아가면서 1등 한 번씩 하자. 1등. 너네 그러니까 1등이 안 되는 거야. 진심이에요? 다 빌어. 우리 그때 뭐 하나씩 해보겠지. 야 너 빌어. 다 로또예요. 아 로또야? 우리 다 로또로. 왜 다 로또야? 역시 인생은 돈이야. 인생은 돈. 인생은 한방. 우리 건강. 그래 돈이 건강하게 이쁘게 커라 지금. 어제 찍은 사진 여기다가 넣어놨고 요거는 그냥 다이어리에 붙이려고요. 손도 나오고 뭔가 잘 안 나왔는데 예쁘죠? 저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옷인데 66걸즈 오랜만에 샀거든요. 며칠 전에 66걸즈 뭐 리뉴얼 했다고
그러니까 할인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때 샀어요. 제가 이거를 66걸즈에서 4개 샀어요, 4개. 44,429원에 샀거든요. 진짜 잘 산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어제 내가 받았으면 좋았을 걸. 어제 화이트였는데 아이보리 입고 갔다고 욕먹었는데 이거 완전 화이트. 예쁘죠? 와, 이거 대박. 이거 대박 부드러워요. 이게 캐시 폴라 니트거든요? 이거 12,900원짜리인데 와, 진짜 부드러워요. 이거는 6,900원 주고 샀는데 그냥 기본으로 골지 폴라티 검은색 폴라티예요. 그리고 요 택배는 메이크프렘에서 또 보내주셨네요. 메이크프렘에서 앰플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메이크프렘이랑 잘 맞아가지고 메이크업프렘 뭐 신제품 나왔다고 하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우선은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너무 기다리는 웰컴 캡슐. 이거 커피 사면은 기본으로 보내주는 캡슐.